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청주 상당 조직위원장에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1년 반 만에 청도 흥덕을 떠나 청주 상당 조직위원장 공모에 응모해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이로써 정 위원장이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 위원장이 사실상 충북도지사 선거 도전을 접으면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후보를 놓고 당내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오늘 시사공방에서는 내년에 있을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와 지방선거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이 이제 상당 조직위원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청주의 충북 정치 1번지라는 청주 상당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구인가요? 네, 그 청주 상당구는요. 그 충북의 대표적인 행정기관인 충청북도 도청과 우리 청주시청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구가 되겠고요. 예전에 그 청주청원이 통합하기 되기 이전에는 그 무심천을 경계로 해서 약간 동쪽 지역에 그 위치한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시장, 큰 시장과 같이 함께 돼서 나름대로 민심의 바로미터인 그런 청주 지역의 대표적인 그 정치적인 1번지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고요. 특히나 지금은 조금 변동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당구가 약간 청주의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그쪽 지역에는 그 공장 지역이 없고요. 주로 이제 베드타운 위주로 해서 인구가 그 새로운 신도시 위주, 특히나 이제 방서지구, 그 동남지구가 들어오면서 또 새로운 또 인구 유입이 되었고 특히나 그쪽에서는 약간 젊은층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그런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 역대 보면 청주 그 상당구가 뭐 말씀대로 도청 소재지라든가 이런 중심적인 행정 권력의 중심들이 여기 모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그 태도나 방향이 우리 충북 도로 보면 나머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로 보면 이 상당구를 연결해서 그 북부권으로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천 음성도 이렇게 연결되게 돼서 이 상당구의 여론이 나머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상당구에서 이기는 정당이 충북 전체 선거에서도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말씀대로 약간 좀 그런 상징성이 좀 약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으로 봐도 이제 역대 상당구로 보면 김현수 시장 전 시장에서부터 홍재영 뭐 구천서 정우태 의원까지 쭉 나름대로 좀 정치적 비중이 있는 인사들이 그래서 상당구에 공천이 되고 또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여서 뭐 중앙에서 볼 때도 그렇고 지역에서 볼 때도 그렇고 상당구가 어떻게 그 방향이 잡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국민의힘 청주 상당 조직위원장 공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우택 위원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일단 그 국민의힘 그 충북도당 그 상당구 조직위원장 공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 모두 그 정우택 대표를 포함해서 그 다섯 분의 그 후보자들이 이제 경쟁을 펼쳤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젊은 그 신동현 의원이라고 그분이 조금 도전하는 데 있어서 그 반향을 좀 일으켰고요. 그분은 또 특히나 또 이준석 당대표와 또 교감을 이뤘다라는 그 풍문도 또 돌았고 특히나 옛날에 그 바른 정당 시절에 그 흥덕구에서 시의원 출마도 한 경험이 있고 특히나 요번 그 상당구 전 그 윤곽근 그 도당위원장을 그 선거 시절에 도와가지고 나름대로 정책 보좌도 하고 정치적으로 그런 그 학습을 많이 해온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또 그 경쟁으로 인해서 요번에 그 정호택 위원장을 갖다가 그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무래도 내년에 대선과 같이 치러질 그 상당구 재선구의 어떤 중요함을 또 인식한 또 지도부의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흥덕구에서 그 상당구로 넘어온 부분들은 여러 가지 또 그 판단에 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따가 또 토론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특히나 그 정우택 그 전 그 상당구 의원님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결정된 이유는 정말로 내년 그 상당구 재선거가 정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선 절실하고 또 특히나 대통령 선거와 그 맞물리는 러닝메이트적인 그 선거이기 때문에 그
그곳을 놓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함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보면서 지난번 총선 때 나름대로 그 국민의힘에서 뭔가 새로운 신진 정치 세력을 수혈한다는 차원에서 그 상당구에 새 인물을 공천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지역구 옆에 흥덕구로 옮기셨던 분이신데, 그래서 이번 저는 그 공천 그 이 신청, 조직위원장 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아닐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근데 과거가 이긴 결과다. 저는 뭐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제 신동연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진 세력에 해당하는 정치 신인인데 이 정우택 위원장이 이 공모에 응모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앞서서도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땠나요? 어떠신가요? 지금은 이제 또 어떤 표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앞서서 그런 입장이 있었다 보니 일단 임명이 된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의 어떤 그 세대교체의 바람 그리고 또 혁신의 바람이 좀 원했던 것도 또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도 이야기하였다시피 그 재선거의 어떤 소중함과 여러 가지 그 만약에 그 지금 대통령 후보가 지금 결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두 분의 어떤 어디 쪽 진영이 결정이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중앙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후보를 갖다가 또 내세우다 보니까 그래도 비중 있고 인지도가 있는 인물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 나름대로 조직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것을 얘기하지가 않을 수 없는데 그 지난번 4.15 그 총선 그 공천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황교안 대표가 그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그 투명함도 없이 어떤 그 낙하산적인 그런 공천 과정이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그 벌어진 상황에서 흥덕구로 갈 수밖에 없던 그런 현실도 있고요. 특히나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올바른 공천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는 지역 사정을 모르고 중앙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세력 간의 어떤 힘으로 인한 공천 과정의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그 조직위원장 임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통령 후보와 교감이 있는 그런 그 조직위원장 임명이기 때문에 그 내년 그 공천까지 아무래도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그 아무래도 특히 청주권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4선, 5선 지금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 국민의힘의 뿌리들이 그동안에 많이 약화가 됐고 그런 뿌리를 갖다가 다시 재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번 뭐 조직위원장 선정된 것은 다음 공천과 연동돼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뭐 예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미 지역 내에서는 정우택 전 의원이 그 상당구로 옮긴다라고 할 때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나름의 또 기대는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보수 혁신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그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낡은 때가 묻은 그런 정치인보다는 좀 새로운 신진 인물로 전환 교체하면서 좀 지역에도 뭔가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유권자들의 기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대치에서 본다면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신동연 위원이 이제 좀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꼭 이겨야 하는 어찌 보면 중요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간다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우택 위원장을 임명을 했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이제 정우택 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제 내년 대선과 함께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럼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 조직위원장이 임명을 받았다는 그것은요. 그 지역에 있는 당협을 꾸릴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제 그 당협의 운영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을 구성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추대를 함으로써 바로 그 이후에 바로 그 당 상당구 지역의 당협 활동을 갖다가 재건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공천에 유리한 그 지점을 좀 고점을 좀 차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당협위원장을 갖다가 도전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
어떻게 보면 이 당내 구조를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지금 이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직위원장이 운영위원을 선정을 하고 이 운영위원들이 다시 당협위원장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죠. 당협 운영위원이 한 10에서 12명 정도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그것은 또 조직위원장이 나름대로 그 같은 뜻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그 시의원, 도의원 출신들도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외 지역민들로 해가지고 당협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추대 아니면 뭐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거의 추대로서 만장일치 제도로서 통과가 되는 걸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자신이 이제 어떻게 구성한 이제 위원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갈 확률이 높다는 네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청주 상당이 정종순 의원이 이제 당선 무효가 되면서 이제 재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 공천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예전에 저희가 한번 지난 예전 시간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뭐 네. 논란이 있나요? 지난번에 저의 이제 그 입당 환영식을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날 그 이장섭 도당위원장께서 그 상당구 보궐선거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유감의 표명을 했죠. 그것은 또 유권자들에게 또 사과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민주당의 내에 당원 당규상으로 봐도 이런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그 이런 보궐선거가 될 경우에는 그와 또 똑같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원칙으로 볼 때 일반 부정부패 사건이라든가 뭐 좀 파렴치한 그런 사건으로 연루돼서 의원직을 잃은 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도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후보를 정말 그것을 이유로 내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유권자에게도 그렇게 그 좋은 일만은 아니다. 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보다 더 좋은 일꾼을 내놓고 정당 간의 충분한 경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공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결과가 올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특정한 어떤 정당을 자동으로 당선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유권자 입장에서도 옳을 건가 그리고 우리 도 전체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꼭 바람직한가 이런 측면도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떠실까요? 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서울시장 그 재보궐선거나 또 부산 그 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분명히 그 두 전 시장님들이 그 성 그 추행 범죄로 또 한 분은 또 안 좋은 일을 또 당하셨고 특히나 지금 한 분은 또 계속 재판 중에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당원 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 시민들이 그 결과로 평가를 또 했고요. 선거로 또 투표를 했고요. 특히나 이번 만약에 또 우리 또 정종순 그 전 의원님께서 만약에 또 그 귀책 사유를 갖다가 제공한 당에서 만약에 후보를 갖다 공천했을 때 과연 그것들은 이 지역에 있는 또 상당구 그 구민들께서 분명히 심판을 해주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이장섭 아까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이장섭 도당위원장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뭐 부정부패에 관한 법은 뭐 위반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그 기준 자체가 정말 그 약간은 말의 궤변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모르겠습니다. 후보를 갖다 내세우셔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정정당당히 또 상대해서 또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공당에서 후보를 내고 안 내고는 어떻게 보면 그 정당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당헌 당규에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당헌 당규상 낼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꼭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규정은 아마 국민의힘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일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정말 후보를 안 낼 건가? 정말 솔직하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비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분께서 경중을 따져서 결국은 판단할 문제이지 그것을 이유로 후보 자체를 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꼭 정당하냐. 그 문제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볼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그 당원 당규라는 것들이 어떤 그 광의적인 범위에서는 그 나라의 뭐 헌법과도 같은 또 조직의 헌법과도 같은 그 내용인데 그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좀 고쳐가면서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조금 애석한 일이고요. 고친다는 게 아니고. 아, 네네. 그래서 현재 규정대로 저번 해도 예. 그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당원 당규를 고쳐서 그래서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았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평가를 제대로 내려주시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저희 두 분이서 그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두 분이서 말씀을 예, 조금 신중히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가까이 오고 중요한 시점이 되다 보니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네,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예,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재선거를 이제 후보를 낸다고 했을 때 후보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언급되는 분이 있다면? 예, 네, 뭐 현재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지역의 다양한 변화를 위한 정책과 이런 실천적 활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요. 그 김영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전 도의회 의장도 하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장선배 전 도의회 의장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박문희 현 도의회 의장, 또 이현웅 서원대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뭐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열심히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 이 보궐선거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요. 아직 그 세부 일정까지는 나오진 않았으나 중앙당에서도 조직 그 조강특위가 임명이 됐고 의원이 임명이 된 상태이고 조만간에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도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아마 이분들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꼭 그 현재 거론되진 않았지만 또 새로운 다양한 인물군들도 다양하게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 행정관님이 보셨을 때 좀 유력한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지금 제가 어떤 한 분을 얘기하면 예. 제가 그분한테는 좀 칭찬을 드릴지 몰라도 예. 나머지 분들이 상당히 섭섭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어떤 그 공천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실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유권자들 만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럼 좀 구체화가 되면 다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정우택 위원장이 이제 상당히 조직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흥덕 이제 구 같은 경우 이제 공석이 됐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다시 임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누가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그 사고 지구단은 됐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의 어떤 그 집중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야기는 거론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그 지역에 도전했던 분들 보면은 그 김종보 전 새마을공고 이사장님이 또 거론되고 있고요. 특히나 또 김양희 그 전 의장님께서 또 그쪽 지역에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분의 어떤 의사를 듣지는 않았지만 물망에 또 오르고 있다는 또 얘기가 들려오고요. 특히나 그 이번 그 흥덕 당협위원장은 나름대로 그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아직까지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시장 후보에 또 거론되시는 분들이 어떤 당협위원회 조직을 갖다가 좀 등에 없고 또 선거에 또 치르고 싶어서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당협위원장이 이번 결정이 꼭 그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의 공천과 연결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갖다 다지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발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박한석 부위원장님도 좀 어떻게 이
흥덕의 당협위원장의 후보로 좀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제가 흥덕구에서 굳이 뭐 연구를 좀 따지자면 뭐 고등학교 나온 정도 아니면 뭐, 뭐 요즘에 청주가 그 지역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청주 총원 통합이 되면서 인위적으로 이제 십자 형태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그 지역에 꼭 태어나거나 그 지역에 활동을 했다거나 그런 의미는 좀 부여를 갖다 많이 하고 싶지는 않고요. 특히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제 지역에서 나름대로 뭐 또 시장 후보에 또 거론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가야 된다라는 게 또 정치인의 또 한 사람의 또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양희 전 의장의 경우는 그 정호태 의원이 글러가면서 갑자기 사실 그 지역 연장자를 빼앗긴 경우잖아요. 뭐 양보를 하셨다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네, 그 현재 탈당해서 복당이 안 된 상태 아닌가요? 예, 저도 자세하게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예. 아마 복당은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번에 바로 불망에 오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다시 복당을 하는 어떤 그 과정들은 뭐 또 앞으로 또 벌어질 또 예, 또 사안입니다. 예, 그 지금 그러면은 박한석 부위원장님은. 그럼 어떻게 향후에 시장 선거에서 좀 후보로 나오실 가능성이 좀 있으실까요? 뭐 나름대로 또 지역에 대한 또 열정과 또 그런 것들이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좀 강하다는 말로 대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송재봉 행정관님도 어떻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이게 지금 패널로 나와가지고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뭐. 그 청주시가 좀 더 그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 젊은 도시로서의 혁신적인 변화 또 늘 좀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특히 퇴직한 관료분들이 늘 청주시를 이끌어 왔는데 좀 단체장의 그런 구성과 운영의 다양성 이런 것이 이제 청주를 필요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때가 됐다. 그런 면에서 정말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좀 도시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전하고 좀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향후에 또 어떤 행보가 있을지는 좀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 상황인데요. 그 여야의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대선 후보의 영향이 좀 있을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있을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그 청주 이번 상당구에 그 정우택 전 의원이 조직위원장이 된 것도 어쩌면 윤석열 후보와의 그런 연관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이준석 대표의 그런 세대 교체 흐름 속에서 보면 사실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결정된 걸 보면 역시 그 대선 후보와의 여러 가지 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후보 공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과 같이 치러지고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그 대선 후보자가 사실상의 그 당권을 상당부 행사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라든가 또 비전 이런 것과 좀 가장 그래도 맞물리는 그런 분을 새로운 어떤 그런 국회의원을 또 당선시켜서 또 그분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또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파트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박한석 부위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저도 그 송재봉 행정관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정말 그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런 그 판을 갖다 보고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내년도 그 대통령 선거는 그 대통령 선거와 이제 상당구 재선거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큰 선거 앞에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묻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것이고요. 특히나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 정호택 의원을 갖다가 그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혹시나 하는 그 중앙의 어떤 바람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방의 어떤 인지도 높은 분이나 그런 후보로 그걸 방어하는 입장에서 또 선택에 또 그런 이유가 또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그 아무래도 그 이전에 뭐 새로운 인물을 공천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은 그 경선 과정에서 어떤 청년의 표심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전략적
그런 선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있을 그런 지방선거나 총선에 있어서는 분명히 세대교체 바람은 이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 3월에 이제 대선과 재선거가 있고 이제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도 이 대선과 재선거의 결과가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혹시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보십니까? 그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자유감이 들긴 하는데요. 지방선거는 분권화된 그 국가라고 하면 지방선거는 그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분을 잘 이제 유권자들이 골라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선거의 흐름으로 보면 이 대통령 선거와 연동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좀 구조적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권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자체장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내년 그 대선이 3월에 있고 지방선거가 6월, 보통 뭐 취임이 5월 10일 이러면 취임하고 20일 만에 이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그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도 4년 임기 내내 그 대통령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집권 여당의 그 어떤 힘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한 선호가 일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는 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들도 사실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유권자들 관심도 온통 또 대선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정우택 위원장이 이제 당초에는 이제 충북 도지사 후보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상당의 이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상당의 재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충북 도지사 후보를 놓고도 또 다시 또 이제 지형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부터 한번 여쭤보면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좀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딱 한 분 거론되고 있죠. 그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시고요. 뭐 그 오랫동안 이미 그 청와대 있을 때부터 또 그 이전에 국회의원 시절부터 늘 도지사 후보로 거론이 돼 왔었고 또 현재 이수종 지사가 3선이기 때문에 다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로 보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출마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유력한 다른 경쟁자가 아직은 나타나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뭐 예상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북 도지사 후보로는 어떤 분들이 좀 거론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유력했던 분이 상당구 재선거에 나올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면 또 후보분들이 많이 또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충북 지역의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그 중심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종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그 캠프에서 정책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대선 결과에 있어서 선택지가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분이 행정 경험이 많으시고 또한 그 충청북도에 대한 그 또 부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의 표현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제천 단양 그 엄태영 위원장님도 나름대로 젊은 기순원으로 대선 후보 결정에 따라서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아마 그 꿈을 펼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기존에 또 후보로 나왔던 부분 박경국 그 전 그 부지사님도 분명히 물망에 또 오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또 요즘 젊은 저희 패널이기도 한데 우리 또 신용한 또 패널분께서 또 나름대로 강하게 의지를 또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그 도지사의 경우는 제가 볼 때 그 여러 가지 뭐 경험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저는 정치적 역량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도지사는 중앙정부와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또 정책의지를 제안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또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걸 현실화시키는 또 시군을 대표해서 그런 또 대행자 역할, 대변인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치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노영민 실장만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현실적으로는 우리 저에게는 거의 없다 이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네.
그 아마 발언기를 예 발언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또 국민의힘에서도 뭐 나름대로 정치적 영향 없다라고 좀 약간 아, 예. 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특히나 그 이종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예결위원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그런 예결위원장의 어떤 비중 자체는 지역 발전에 어떤 큰 힘을 또 자지우지 하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서 또 자기의 어떤 그 꿈인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또 영향도 있고요. 특히나 만약에 아까도 정치 역량이라는 게 중앙 정치하고 연계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충북과 연고가 있는 또 새로운 인물 또 그런 분들이 뭐 전략적 공천을 통해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앞으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도지사 후보에 관해서 답을 하시기에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좀 죄송한데 또 다음 시간을 마련해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우택 위원장이 이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구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그 패널 분들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정치 더 이상 사실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불과 1년 6개월 전에 흥덕구로 가서 흥덕구 유권자들에게 흥덕구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분이 1년 6개월 만에 다시 상당구로 와서 이제 상당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정당하냐,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참 좀 기분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정치가 왜 유권자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가 하면 정치인들의 말이 너무 가볍고 편의에 따라서 옮겨가고 시류에 따라서 편승하고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 하는 그런 행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행위만큼은 적어도 지역의 그 대표적인 정치인이신데 좀 너무 그 좀 조금 이렇게 자제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한석 부위원장님께도 네. 뭐 일 예를 들어서 그 뭐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오재세 그 전 4선 의원도 계시고요. 또 변재일 그 지금 현 5선 의원도 지금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청주 지역의 민주당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한 게 무려 20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동안 그 나름대로 정우택 대표가 2년 그 상당구에 재선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뿌리를 갖다 내리려고 할 때 나름대로 그 4.15 저번 그 총선 과정에서 지역민의 어떤 그 뜻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좀 그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단언을 하고 싶은데요. 비정상화에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싶고 절대 정우택 대표가 또 흥덕구로 갔다 유턴이라고 표현을 갖다 하는 건 절대 반대를 하고요. 특히나 그 국민의힘 아까도 이야기하였다시피 정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뿌리를 재건하는 차원에서 정말 그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뿌리가 약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늘 충북에서 보면 다수당이 국민의힘인 경우가 훨씬 좀 많기도 했고 그리고 그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 지역구 저 지역구를 옮겨 다닌 분은 없습니다. 아 그렇고 또 오재세 의원 얘기했는데 이분은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철새처럼 날아간 분인데 거기서 지금 도지사 나오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거나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자제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 정호택 그 전 대표님께서도 나름대로 그 여론조사에 그 도지사 그 여론조사를 봤을 때 엄청난 그 위에 정말 쳤거든요. 그런 결과를 또 보시고도 과연 2년짜리 국회의원을 왜 도전하는가. 그건 개인적인 영달보다는 어떤 지역의 발전과 또 특히나 비정상화된 걸 정상화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그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나름대로 그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청년들이 정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정말 깊은 그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성장을 하고 배우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정치를 갖다가 키워갈 수 있는 꿈을 펼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그분들이 또 앞으로 세대교체의 기수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좀 이번에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길을 꽉 막고 계시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뿌리가 아주 말씀입니다. 없는 상태에서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두 분이 너무 격렬하게 의견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다음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대선과 함께 치러질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각 당에서 어떤 후보가 출마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 통합 이후 청주시의 수건 사업인 신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청주시 신청사에 대한 투자 심사를 한 결과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업무시설 면적 기준 초과, 예산 초과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명도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이 문제 역시 언제 해결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에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14년에 그 청주통원 통합이 되면서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 따라서 그 새로운 그 신청사 건립 문제가 그 대두가 되면서 그 예산 문제로 리모델링을 할까 아니면 신축을 할까라는 고민을 갖다 많이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특히나 그 부지를 갖다가 딴 곳을 찾아서 옮길까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정말 시청이 떠난다라면은 그 주변 상권이나 여러 가지 연계된 그 구도심들이 발전이 용원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특히나 그 이승훈 시장 때 이제 그 인근 매입 지역인 그 청주병원과 그 농협, 그 청석학원들이 이제 대상부지로 그 결정이 되면서 그 이것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는 쓸 수 없다. 차라리 이것을 허물고 거기에 새로운 신청사를 짓자라는 그 내용이 된 이후에 우리 한범덕 시장님이 이제 나름대로 그 신축을 갖다가 그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또 디자인을 또 공모하였지 않습니까? 그 공모 과정을 해서 국제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결정난 그 부지가 있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그 청주병원이 아직까지는 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그 늦춰지는 면. 근데 그 와중에 또 새로운 또 그 문제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 행안부에서 그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그 3월 착공이 조금은 그 미뤄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2014년 그 청청 통합할 당시에 제가 그 통합 추진의 기획행정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기억이 다시 좀 생생히 나는데요. 통합을 하는데 시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쟁점이었고 그 당시도 그래서 그 어느 곳을 둘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주 시민보다도 그 당시 청원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현 청사 신축을 원했죠. 그래서 기존 그 위치에 현 청주 시청사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참 논란이 많았죠. 말씀대로 이전을 해서 새로 지을 거냐, 아니면 현재 위치할 거냐, 현재 위치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큰 난제 중에 하나가 그 현재 청주시 청사가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헐어낼 수 없게 되다 보니까 현 청사를 그대로 둔 채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그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당시에 현 그 청사에 짓는다고 하는 대의 명분 때문에 여기까지 논의가 밀려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좀 시민들과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방향을 좀 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부분 생략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말씀대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아 이게 청주시청 그 시장님은 그동안 뭐 하셨나 아 이게 담당 공무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아함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네, 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재검토 결정을 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면적 기준 초과, 예산 초과 뭐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는 데서 그 기준인 자체가 인구 90만 명 그 이상 이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만의 도시에는 그 청사 업무 시설 건축 연면적을 갖다가 2만 214평방미터 제곱을 초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청주시에서는 나름대로 그 13개 과를 갖다 추가로 하면서 그 면적을 갖다 초과를 해서 2만 8천 평방미터 제곱을 갖다가 또 한 6천 메다 평방미터 제곱을 갖다가 이상 초과를 했고요. 또 사업비도 한 500억 원 이상을 갖다 초과를 해서 그 행안부에서는 그 법령상 이거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는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두 가지 죠 말씀대로 기준 면적이 초과했다는 것과 사업비 기준이 약 30% 이상 초과됐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면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행안부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공유자산 물품 관리법을 기초로 해서 지침으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이 지침은 누구나 알도록 이미 공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은 몇 차례 우리 심사 과정에서 지난 5월에도 심사를 하면서 최종 밑에 의견을 보니까 기준 면적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 있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면적을 이렇게 높여서 내다 보니까 당연히 뭐 부결이라기보다는 이제 재검토 지시가 내릴 수밖에 없게 됐고 이 사업비도 애초에 2019년에 2,286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지난 5월에 2,751억 이렇게 또 증가를 했다가 말씀대로 세계 그 본부 밖에 있는 본부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 이게 3,252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중앙 행안부 입장에서도 이대로 아마 승인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시청자 있는데 돈이 자꾸 늘어나지 이런 또 의미도 들게 만드는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청주시가 이제 말씀 잠깐 나왔는데 이제 통합시로 출범을 하게 되면서 생긴 이제 세계 본부와 신설과를 이 신청사 건립 계획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제 면적 기준을 좀 초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13개 과를 이제 포함시킨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좀 이 부분에 관한 의문이 좀 있는데 어떨까요? 네. 그래서 청주시에서 지난 6월이었지 않습니까? 그 도로사업본부와 그 푸른도시사업본부 등 그걸 포함한 그 13개 과를 갖다가 그 본청으로 그 이전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안 올렸는데요. 과연 이런 사업본부들이 과연 그 업무 효율상 특히나 업무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 결제를 올리기 위한 그 이동 동선을 갖다 짧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본부들은 바깥에서 활동을 갖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들이 바깥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본부를 굳이 그 본청으로 끌고 와서 그 업무를 갖다가 또 관리 감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과연 그런 본부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그 아까도 그 송재봉 행정관님이 이야기하였다시피 과연 공무원이 그걸 몰랐을까요? 기준을 다 알 수 있는 기준을 갖다가 몰랐다고 하면은 정말 무지한 거고요. 알았는데도 추진했다는 건 무능한 겁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서 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그런 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정책적 판단의 문제잖아요. 본청사 안에 모든 시청의 시설, 기구, 조직이 다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들 간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효율성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또 단체장 입장에서도 필요할 때 그때그때 관련 부서 공무원을 불러서 협의도 할 수 있고 뭐 또 민원이 왔을 때도 같이 불러서 삼자 대면하기도 좋고 뭐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강점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얻는 강점보다는 사실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시민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하나 저는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그 업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있는 현장에 오히려 관련 부서가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불우환경도시사업소라든가 도로사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본청에 안 들어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관련된 현장 중심의 어떤 인력 배치를 하는 것이 꼭 비효율이냐라고 하는 측면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 두 가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충분하게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되었지만 지금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이 이전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병원 측의 입장은 좀 어떤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네. 그 지금 세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두 건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및 건물의 인도 청구인데 이게 명도 소송. 왜냐하면 현재 그 2019년에 이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와 있거든요. 현재 청주병원.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어젠가까지 해서 엊그젠가 3차 변론까지는 끝났는데 아직 지금 결론은 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청주병원에서는 그때 소유권을 넘기긴 했으나 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너무 보상금을 작게 결정했다. 그래서 지금 178억을 보상금으로 주기로 돼 있는데 이 178억을 가지고는 나가서 토지를 마련하고 병원을 지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안을 청주시가 내놔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이 설령 끝난다고 해도 곧바로 그러면 청주병원을 강제 철거할 수 있냐. 거기가 현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병상도 270여 병상이나 되고 또 장기간 그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진작에 사전에 충분히 합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될 일을 지금 소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그 약간 병원 측의 입장을 대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그 뭐 보상금은 한 178억을 제시를 해갖고 거기에 나름대로 공탁을 걸어서 뭐 합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좀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그 과정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과정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토지 상승 부분 그런 것들이 새로운 부지였다가 그 돈으로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는 병원 부지 포함해서 건물 짓는 비용 자체가 충당이 안 됩니다. 특히나 그 813억이라는 얘기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병원을 이전했을 때 그 정도의 규모로서 했을 때 예산이 813억이 나온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뒤늦게 이제 뭐랄까요. 그 조정위원회인가요? 그런 게 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야 뭐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접점을 갖다 찾기가 좀 시간적으로는 언젠간 찾긴 하겠지만 좀 시간적으로 걸려서 내년 3월 착공에는 좀 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거할 그 시기에는 나름대로 그 병원 내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분들 그리고 또 환자분들 그런 분들의 그 이해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 착공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지 문제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년 3월 착공 예정이었던 그 계획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뭐 공사 계획을 좀 변경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뭐라 하죠? 그 턴키라고 해야 되나? 그 일괄 시공이 아니고 나름대로 부분 시공을 갖다가 좀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요. 부분 시공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사업비나 이런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은 청주병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나올 수가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 시공이라는 면은 나름대로 좀 정치적인 의도가 좀 깔려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임기 내에 착공을 했다라는 그런 네. 또 예. 저는 그런 또 셈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행안부의 그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심의가 가장 빠른 시점이 내년 2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치면 내년 2월까지 아마 청주시와 행안부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는 그 간단합니다. 행안부가 요구하는 대로 기준을 대폭 낮춰서 그럼 규모도 축소하고 예산도 줄이면 아마 내년 2월 이전에 협의가 돼서 그 시점 정도에 통과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애초에 계획했던 내년 지방선거 전 착공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청주시가
조금 더 그 현재의 계획을 고수하면서 재 그 설계를 하고 재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 별도의 이제 설계 용역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내년 6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년 중 착공도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청주시 청사 건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참 답답한 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그래서 뭔가 새로운 좀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재공론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청주시가 빠른 시간 내에 행안부 협의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내야지만 아마 이 문제가 그래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부지에 대한 점유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송도 있고 뭐 집행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다면 혹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던가 뭐 이럴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그 사업비나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을 모았던 의견을 다시 모아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그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특히나 이제 또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다음 생길 그 차기 정부가 그러니까 차기 지방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갈등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처음부터 임기 초기 내에 그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기존의 어떤 그 진행 방식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 신청사 문제로 이 청주시 행정에 관한 어떤 시민들의 신뢰가 약간 추락을 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은 뭘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말 숙원 사업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떠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체장과 그 주간 업무 하시는 그 담당 공무원 간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특히나 뭐 청주병원과의 문제도 나름대로 단체장 및 그 담당 공무원 간의 소통 간의 부재. 특히나 또 이 여론을 갖다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었다라는 그 소통의 부재.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모든 소통의 그 과정에서 그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가버넌스를 구성해서 또 지역민들과 다시 논의하려면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부터 다시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다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단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좀 그 조금 요 문제만큼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애초에 2019년 내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되는 것이 이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4년을 사실상 그냥 시간을 보낸 꼴이 됐는데 그나마 내년에도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정말 책임 있게 행정을 끌어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청주시가 뭔가 이건 좀 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설명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책임 있게 일하려는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그렇고 시간 내에 어떤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뭐 시민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단체장을 포함한 그런 그 관련 공무원들의 의지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여기 소통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문제도 많거든요. 이 건물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인데 시청사가 통합 청주시의 랜드마크이자 상징이 되는 건물로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그 옆에 뭐 엄청 그 높은 빌딩이 또 들어서 버리고 시민 입장에서 자존심이 자꾸 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정말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가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지 안 그러면 정말 다음 이 단체장이 들어선 이후에 이 문제를 갖고 임기 초부터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불행한 일은 안 생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3월 착공 계획이었던 신청사 건립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결정에 따라 이미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지금부터라도 청주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서 청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